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셨다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또 다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것은 이제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 소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기. 그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러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이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우리 안에 놓여진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서 말하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주님은 세상 모든 곳에 다 계시니까 이미 세상 모든 곳이 다 성전이어야 하는 거지.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야지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마음을, 그 삶을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요, 단순히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님만 사랑하는 곳이 성전이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송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그 주님만 높이고 그 주님만 찬송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시는지 그
벽의 길이, 두께, 벽돌의 크기 너무나 자세하게, 세세하게 보여주시죠. 에스겔서 40장, 4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겔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의 성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할 그 성전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정말 그분을 믿으며 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곧 이 에스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흐르고 흘러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을 해갈시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2019년에 제가 교회 로비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셔서 본인이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오셨는데 이 교회에 본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분이 계셔서 그래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찾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더니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성함을 듣고 누구신지 모르겠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장로님들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니까 안내데스크에 한번 물어보시죠. 이렇게 안내데스크로 안내해드리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도대체 그 이상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누구시지? 누구신데 교도소에서 금방 나오신 분이 곧바로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분을 찾아오셨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그 이상춘 장로님의 성함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책 한 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의 소개글을 읽는데 그 소개글만 읽어도 제 마음이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소개의 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춘 장로는 교도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집에 그대로 가져온 적이 없을 만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려운 재소자들을 위해 쏟아부었다. 가난하고 상처 많은 재소자들이 출소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고 교도소 내 신앙 교육은 물론 출소자들의 취업과 생계까지 돕기 위해 뛰어다녔다. 그는 젊은 재소자의 집을 찾아가서 연탄과 음식을 넣어주었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작은 예수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책의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이상춘 장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 그 이상춘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서는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을 해갈시키는 역사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그 믿음의 증인이 우리 교회에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그러면 정말 우리 마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강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목마른 자들을 해갈시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시켜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혹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량한 터 위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은 아니겠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외롭게 마음속에 내버려 두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기둥을 더하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대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그렇게 아름답게 완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고 목마름이 해소되고 주님의 영광을 찾아 나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일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오늘부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너였다.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가 바로 너였다. 너랑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저를 맞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더 이상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멈춰있지 않고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모르고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덩그러니 외롭게 놓아두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바라셨던 대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놓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21절 22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열방의 성도들이 그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동행 운동을 통하여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운동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에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한다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을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을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너무나 행복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와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